사진을 그만 찍고 말고 봅시다. 죄송합니다. 오늘 중식의 날이고 우리 사열 2kg 다 찌는 거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말 안 듣는 날은 어디다? 홀푸드. 아니거든. 남편한테 뒤집힌 날은 어디다? 나니까 살지 진짜. 나니까 살지. 어? 내가 할 말이다. 아, 또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예, 잘 예쁘게 진열된 홀푸드 채소칸을 보면서. 진짜 예쁘다 그거. 너무 예쁘지. 아, 오늘 아침에 좀 싸웠거든요, 화탕이랑. 물론 화탕이 잘못해서 지금 엄청 사과를 한 끝에 받아주고 같이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와 진짜. 어? 이거 어? 차요태 있다. 차요태? 차요태가 뭐야? 나는 코요태는 아는데. 그거야. 아우 아우. 이걸로 장아찌만 되면 진짜 맛있는데. 자, 오이 하나 갑시다. 청경채 하나 사갈까? 베이비 복초이. 어, 체리 세일한다. 이걸로 사가자 오늘은. 알았어. 그런데 나 커피 하나 두고 올래? 어,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아빠가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봉지 더 사가려고요. 홀푸드 망고가 진짜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망고를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1일 1망고. 짜잔. 깜짝아. Have a coffee just like you. 레몬 여기 있다. 하이볼 말 거야, 하이볼. 여보, 집에 전복가루 있나? 어, 있을걸? 있을 거야. 아니, 아닌가? 하나 사가자. 그럼 다음번에 나 한번 또 쓰면 되잖아. 아니야,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아니, 형 새 거 하나 사다 놔. 아, 오늘 여보 좀 이거 닮았어, 좀. 아, 진짜 말 안 들어. 어, 왜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고마워. 오늘 푸축간에 사람 웬일. 엄청 많아요. 다들 오늘 고기의 날인가 봐요. 돼지고기 안심을 사러 왔는데 안 보여? 이거 어머. 폴크 로인으로 할 거야? 봄리스 폴크 로인 찹스. 감자 전분가루. 자, 한인마트 없어도 우리 감자 전분가루 살 수 있어요. 밥 할아버지 레드밀 포테이토 스타치 감자 전분가루 추천합니다. 연유 스위트인드 컨덴스드 밀크가 연유예요. 우리 팥빙수에 이렇게 후리륵 뿌려먹는 그 연유. 3불99. 크림새우 할 건데 크림새우는 이게 꼭 들어가줘야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탕수육에는 또 파인애플 들어가야죠. 우리 탕수육 하나 사가서. 아, 여보. 여보가 나보다 키가 좀 큰가? 아니. 이게 그 카이맛 같은 맛이에요. 빵에다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브라타 치즈. 브라타 치즈 샐러드 해드리려고. 이것도 로컬인데 가격이 50센트 차이. 그럴 때는 비싼 걸로 사겠어요. 뽀동한 브라타 치즈를 가운데 올려주고요. 적당히 자른 수박을 빙 둘러줍니다.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능넉하게 뿌려주고요. 발사믹 비니거도 쪼르르. 맛있게 짠 말돈 소금 차르르. 제일 예쁜 애플 민트 하나 톡. 나머지는 잘게 찢어서 무심하게 톡톡. 고급지고 청량하고 맛있는 샐러드예요. 사진을 그만 찍고 많이 먹읍시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셨나 봐요. 자, 이 치즈가 브라타 치즈예요. 브라타. 짜자자자자. 신고 쓴다 본 줄 알았어. 에그 프라이.
치즈인가? 아니 그냥 부라타 치즈. 부라타 치즈? 부라타. 아미나 가서 깎아 하나만 갖다 줘. 아이고 나쁜이야. 무겁죠? 얘 무거워. 섭섭하대요 할아버지. 빨리 가셔서 너무 슬프대. 아유 빨리 가야지 뭐. 빨리 가서 메이크업 머니 해가지고 내년에 세민이하고 아미니 왔을 때 돈을 펑펑펑 써줘야지. 네. 아버지 저는요. 들어갔는데. 무서워. 들었어. 세상에 할아버지들 먹여도. 아이고. 괜찮네. 콩가루. 아이고. 할아버지. 너 영원히 기억하라. 아, 된 거 아니야? 어, 됐어. 가자. 그린색 포도. 되게 심심하지. 질소 가스. 가스. 맛있어? 어 이거 밀맥주 맛있어. 내가 좀 내한전 스타일이죠. 내가 좀 배가 커서 발기의 스타일. 어 포네디퍼스 만들었대요. 이거 사가자. 네. 맥주 쇼핑 오늘 완전히 그냥 신나게. 만터 와서 제일 반가운 글자. 이 세일. 킬러 아저씨 빵이 세일이에요. 이거 뭐 이 바지 안 입으면 안 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사줄게. 아! 아이 뭐야? 확가 여기들. 마막내 중화 반점. 두둥. 그 효과음 너무 자급한데 자급. 우리 수준이야. 아니 그 처음에 물이. 모기 버섯 너무 맛있어. 아이고 그 모기 버섯 조심해. 왜? 물려 모기한테. 아니 유튜브를 좀 쉬었더니 감을 잃으셨나봐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좀 심하다. 어머 어떡해. 왜 또? 아니 아 나 이거 모르고 달 갈등에 잘라버렸어. 하나에서 씻는다고. 괜찮아 모양만 좀 없을 뿐이지. 아 그 여보 그 특급 요리에 모양이 안 살잖아. 그 겉절이 한다고 생각하고서는 겉절이 먹고 싶다. 그냥 해버린 거야 내가 막. 아. 겉절이 먹을까? 이 버섯 코스코에서 산 건데 진짜 맛있어요. 버섯이 버섯이지 그거 아니고 진짜 괜찮아요. 여기에 튀김 가루랑 뭐 들어갔어요? 나의 사랑. 코스. 배추 조금. 저희 비법이죠. 왕새우. 오 언제나 아름다운 소리 튀김 소리. 키친타올 대신에 참치 기름 좀. 뭔가 어설퍼 보이지만 맛은 인류. 아니, 내가 하는 거 보고 어설프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우와 맛있겠다. 크림새우에 들어갈 소스 만들 건데요. 연유. 연유에 캔을 따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죠? 이쯤에서 나오는 퓨레나 날라가라. 날라가게 눈에 보이면 좋겠어. 보이는데 여보 안 보여? 착한 사람한테 착한 사람한테 보이는 거야. 나쁜 놈인가 봐. 오 지그러. 예쁘지 않아? 아바타에 나오는 나무 같아. 마요네즈만 들어가면 너무 느끼하니까 저는 사워크림이나 이렇게 플레인 요거트를 반반 섞어요. 자 여러분은 크림새우가 얼마나 살이 찌는 음식인지 보고 계십니다. 알면 못 먹어. 알면 못 먹어. 배추 시럽은 건강한 당인데 특유의 향이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단맛을 조절하기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연유. 연유가 들어가면 훨씬 부드러우면서 맛있어져요. 레몬즙. 훨씬 느끼함이 덜해지고 상큼해져요. 여기 마늘가루 살짝. 후추를 좋아해서 저는 취향껏 근데 저는 좀 많이. 비주얼이 좀 부담스럽지만 맛있다는 말씀. 특급 비밀. 크림새우 할 때 고추냉이를 꼭 넣거든요. 장점이자 단점이 많이 먹게 된다는 거. 예술이다. 숨어라.
사과라 고기를 찾아랍니까? 하나, 둘, 셋, 짜잔! 고기 튀김이 예술이네요. 넘보지 마, 넘보지 마. 아직 아니야. 깨알같이 챙겨놓는. 라면이 넘어갔고요. 새우 튀김, 돼지고기 튀김. 아, 이거 무슨 돌상 같아, 돌상. 지금 또 한 가지 요리를 더 하고 있어요. 이야,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이야, 지금. 누가 이걸 쫙 다 이렇게 막 아작을 내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또 우리 팥빵의 시그니처 메뉴가 됐어요. 한번 대표사부님 식사하실 때 끝.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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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말이다. 할 거다 마라. 그럼 중식의 날이고 우리 살 2kg 다 찌는 거고. 아, 소스 많이 많이. 이야, 소스를 누가 재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 줘서. 목이버섯 볶음이죠? 국물이 하나도 없어졌어. 아니야, 맛있어. 자, 그럼 봅시다. 응, 갑시다. 맛있겠다. 아직 끝이 아니죠? You ready? 예! 셋! 고! 도비도바. 아, 그 음악이 너무 이상하잖아. 오, 이게 뭔가요? 맛있겠다. 여기서 끝나면 마막내가 아니죠. 섭섭하죠. 느끼한 음식을 꽉 잡아줄 마라. 확실해? MZ 세대들이 마신다는 보드카 하이볼. 나 X세대인데. 보드카 하이볼. 이제 할아버지 모시고 올까?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우리 옛날 우리 만들었던 거. 누구야? 통통 이모 분식. 그렇게 안 생겼잖아 지금. 아직 좀 그렇네. 아니거든. 한번 웃어봐. 평소 맛있네. 치유 먹기 얇게 펴갖고. 이거 난 여기에 오이랑 목이버섯이 좋더라고. 아까 어머니가 코치한 다음에 맛있어졌어. 맛있다. 좀 맛있지? 여보, 이거 유튜브 가게야. 조금만 천천히 가봐. 너무 예쁘다. 어, 무슨 서부의 메인스트리트 같지 않니? 어, 이거 무슨 우리 동네 어디 뭐 동부 어디 시골 동네길이 아니라 나름 되게 멋있어. 이 수많은 레스토랑 중에 진짜 가보고 싶은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진짜. 어, 근데 또 수많진 않아. 그만 이제 다섯 개.